저는 last mover product market fit에 대해서 그리고 또 first mover 고르 마켓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맡은 스윗의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요, one for a workspace for chat and tasks.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chat과 task 이두 가지 이 function을 올인원으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사적으로 모두가 쉽게 쓸수 있는 그런 one for all usability를 갖고 있는 협업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 목표는 기존의 클래식한 이 프로덕티비티의 생산성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인데요. 보통 내가 얼마나 많은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피지컬한 ROI 중심으로만 생산성을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에서는 이런 그 생산성의 의미가 더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를 볼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루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뭐 100줄의 코드를 짜고 한쪽에서는 50줄의 코드를 짰다면 아웃풋이 높은 100줄의 코드를 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생산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실제 50줄의 그 코드가 훨씬 더 워킹을 잘한다면은 이런 생산성의 전통적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에게도 이런 그 전통적인 생산성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데 팀 협업에서는 생산성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팀의 인게이지먼트가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의 퍼포먼스가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팀이 전부 다 생산성이 낮은 팀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 팀이 맡고 있는 업무의 그 골이나 이니셔티브가 세팅이 잘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 팀들에게 맞는 그런 생산성의 의미를 재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팀 간에 꼭 필요한 소통과 협업이 재정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 간에 소통하는 메시지의 수가 줄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더 많이 성공적으로 던시킬 수 있다면 그 팀은 생산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chat과 task라는 이 협업에 가장 필요한 이그 중요한 이 function 두 개를 함께 서비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저 케이스들을 분석을 하면서 볼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작은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가 움직이는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려면 이 워크플로우를 개별 그 싱글 펑션 프로덕트들 한두 개 갖고는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앱들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파일 스토리지, 이메일, 비디오 콜, 노트 테이킹, 위키, 태스크 챗 이런 서비스들을 아마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에 챗과 태스크를 보면은 다른 펑션들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것에 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8시간, 뭐 10시간, working hours 동안에 내내 켜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챗과 태스크가 갖고 있는 채널과 프로젝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검색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두가 다 다른 페이지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일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그 UI, UX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똑같은 팀이 사용하는데 커스텀 세팅을 앱의 수만큼 또 세팅해야 되는 등 다양한 이런 생산성의 도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diminishing return이라는 그런 그래프로 표현해 보고 있는데요. 생산 도구를 많이 쓰는 것이 본질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구에 따라서 회사의 워크플로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 워크플로우에 맞는 도구를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툴들이 많을수록 디스트랙션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하루 중 가장 크게 발생하는 체크와 태스크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그런 그 끊어진 듯한 그 분절된 협업의 그런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예쁜 그림 안에 저희 비전이 다 들어있는데요. 저희는 올인원이라는 컨셉을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터파트를 다 대체할 수 없고 한 조직 안에는 여러 팀들이 있고 개별 팀마다 유니크한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매일같이 쓰는 챗과 태스크 이두 가지만큼은 허브로서 다른 서드 파티 앱들과 봇들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만큼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3년 전 슬랙과 지라가 이렇게 주식도 섞고 그리고 또 특허도 섞으면서 경쟁 제품을 오피셜리 디스컨티뉴하면서 도 불구하고 이 둘의 어떤 데이터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된 앱들 간의 인터랙션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볼수 있죠. 모두가 원하지만 싱글 펑션의 어떤 그 제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책과 태스크를 넘나든 다른 워크플로우를 스트림라인 시켜주면서 원 심리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스윗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딸이 제 첫째인데요. 막내 막둥이가 왼쪽에 아들이고요. 벌써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서 지금 6년 차, 7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첫째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이렇게 아이케아에 가가지고 막 이런 그 트럭도 빌려서 이런 그 가구들도 사서 조립해 가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실리콘밸리로 가야 했느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재가 많다는 점, 그리고 또 투자금이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직접 느끼면서 이그 체화했던 그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8개 정도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Tech Familiarity.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만들어진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리모트하게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비즈니스의 로직을 움직이고 최고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내는 그런 경험을 그툴 안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마켓 스트리트하고 그런 미션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협업도구의 유명한 그런 그 서비스의 본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길을 가는 거의 어떤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저희의 경쟁사 제품, 저희의 파트너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는 점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또 혁신에 같은 미국이랄지라도 동부보다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고객사의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뭐 온디맨드 서버에 뭐 다이렉트하게 인스톨하는 온프레미스의 기반이 아닌 제품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프로덕트 레드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럴에 의존된 셀프서빙하는 그런 서비스가 또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또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세스만큼은 반드시 실리콘밸리로 가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고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가설을 검증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는 한분한 분들이 유저든 뭐 베타 테스터든 얼리 어답터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입의 바이럴의 무게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 그분들이 갖고 있는 홈 컨트리에서도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명하게 그 페이드 포워드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페이드 포워드라는 문화의 이면에 들어있는 실제 그 메이저 스트림으로 들어가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기업들의 임원들과 파트너십을 만들고 함께 멋진 일들을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제가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돌아다니면서 뭐 머컵을 보여주고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런 피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다. 그래, 모두가 원하는 거야. 한번 해봐, 해봐.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거야. 그런데 실제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기획을 하고 CBT를 만들고 퍼블릭 베타를 하고 출시를 하고 또 모바일을 또 출시하고 또 결제 모듈을 붙여서 오피셜 런칭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걸 진짜 할줄 몰랐어. 그냥 잠깐 왔다가 나가는 그 여러 그런 그 뜨내기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 말만 하지 그리고 그렇게 왕년에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말을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또 유의미한 그런 트랙션을 만들어내기까지 모든 팀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이런 혁신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실제 저희의 팬이 되고 또 파트너가 되어주면서 페이포워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재밌게도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빠른 네트워크가
전혀 이 실리콘밸리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고요. 4G에서 3G로 내려갈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집으로 이렇게 출근, 퇴근을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네트워크에 끊겨서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스 콜을 한다든지 뭐 보이스 콜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 전화를 할 때조차 해도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뭐 VPN을 써서 네트워크를 떨어뜨리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낮은 그런 그뭐 인터넷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이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팽팽 잘 돌아가는 안정적인 서비스 만든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저들을 초기에 제품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컨셉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모아냅니다. 그래서 CBT 때 제품이 이런 게 나온다면 써보겠는지를 실리콘밸리부터 샌프란시스코지 한 17개의 WeWork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저들을 모아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그 필드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있다, 슬랙에 도전하고 트레노에 도전하는 여러 멀티플 유니콘들에 도전하는 베이비 다크호스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조금씩 발전되는 우리의 로드맵과 제품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저희의 팬이 되고 이렇게 의아함으로 얘네들이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희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팬이 되고 얼리 어답터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그 기획부터 설계부터 파운딩 아이디어를 다른 시행착오로 엄청난 테크뎃을 페이오프하면서 이런 멋진 제품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챗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하고 오른쪽에 패널을 열어서 다양한 채널들을 이렇게 듀얼 컨버세이션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었어요. 또 왼쪽 레프트 채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의 순서를 그룹핑도 할수 있고 또 순서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존 플레이어들의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런 챗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업무 관리의 칸반을 굉장히 이렇게 그 다양한 뷰로 볼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기존 그 플레이어들에서는 PM이 정한 하나의 뷰로 모두가 같이 봤어야 한다면 저희는 10가지 동일한 데이터를 10가지 다른 뷰로 선택해서 목적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끔 태스크 센트릭 콜라보레이션에서 트랜스퍼런시를 높이고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방식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패널을 열어서 챗과 태스크를 넘나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이런 대화의 내용을 트래커블한 태스크로 변경해주고 또 태스크의 풀 컨텍스트와 데이터를 채널에 드래그앤드롭만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챗과 태스크의 전혀 다른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스트림라인 시켜주는 그런 그 협업에 기존에 없었던 경험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리소스 매니징을 할수 있는 이런 갠트 차트나 캘린더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상위 티어에서는 작은 팀이 아닌 여러 팀들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 여러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협업이 필요한 그런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민마켓의 규모가 큰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과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런 그 파운딩 아이디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제품이 구현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커뮤니티인 스타트업 그라인드 실리콘밸리에서 133개국에서 온그 4천여 개 스타트업 중에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뭐 세일즈포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사나, 조호, 엘라시안 이런 유명한 기업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혁신가들의 CEO들이 피처되는 이 잡지에 저희가 가장 유망한 프로덕트 마켓 핏과 고투 마켓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싱글 펑션 프로덕트 책과 태스크 안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피처들을 그 서비스하는 그런 그 플레이어들과 저희는 경쟁을 합니다. 라스트 무버로 그 시장이 어느 정도는 머추어했기 때문에 기존 플레이어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그러나 그 시장이 닫히기 전에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G수잇이나 오피스 365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와는 저희가 파트너십이 돼서 G수잇의 미싱 F로 포지셔닝이 되고 규모가 조금 더큰 크로스 펑셔널 팀스 콜라보레이션을 매니징하거나 코디네이션해야 되는 기업들을 타겟팅할 때는 팀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저희만의 카테고리를 서로 새로 만들고 디자인해서 저희가 그 시장에서는 또 퍼스트 무버로서 프론티어로서 마켓 리더로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우리 다양한 그 소셜미디어 채널 중에 우리의 유저들이 어디에 있을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테크런치라든지 웹서밋 그리고 세스타게에서 우리 제품을 본 사람들이 팬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드로 나가자 발로 뛰면서 우리의 제품을 실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은 봤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실제로 저희 성장의 90%가 지금까지 바이럴리티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럴리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리피터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르마켓을 위한 플레이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왼쪽에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고요. 오른쪽에 도식을 보면 네 단계가 보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세스니까 리드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지 디지털 마케팅으로 아웃리치해서 웹사이트 트래픽을 몰고 그 안에서 라이브 데모라든지 피처 튜토리얼을 통해서 고객들을 널처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드를 데려오면 그 리드를 온도차로 나눠서 핫리드를 저희 매트릭스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들이 어카운트에 계정을 생성했는지 아니 워크스페이스까지 생성했는지 그랬다면 온보딩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다이렉트하게 컨택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레귤러한 웨비나를 소개한다든지 제품 내에 들어있는 온스크린 인터랙티브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그 이후에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는 저희가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KPI를 위해서 유시지를 드라이빙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 세일즈, 리모트 셀링을 위한 팀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페이드 티어로 자연스럽게 셀프 서빙 돼서 컨버전 되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컨버전 비율을 20% 정도 저희가 높일 수 있었고요. 실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세일즈를 통해서 업셀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고객의 구독 기간이 끝났을 때 리뉴얼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식의 이런 플레이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는 1.0이 아니라 3.0, 4.0을 사용하고 있는데 1.0에 저희의 첫 가설을 검증했던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각네 가지 단계별로는요, 반드시 툴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어떤 툴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단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어떤 딜리버러블을 제공할 것인지, 또 어떤 그런 그 가치 제안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소수의 팀들과 또 파운더들이 할수 있는 그런 특이한 방법이 아닌 팀 어느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리피터블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 프로세스 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각 프로세스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지는 않잖아요. 엄청난 롤백이 되는데 이 롤백에 대한 그런 그 순서도 프로세스 맵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보고 각그 프로세스별로 수행하는 팀을 직접 우리가 넣어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돌리는 부분에 대한 R&R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프로덕트 마켓 핏과 고투 마켓 전략을 저희가 얼라인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그 마지막 페이지로 되게 중요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디브리핑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오르가닉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과정을 빠르게 하는 것이 성공이더라. 네, 이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르가닉 유저를 얻어야 돼요. 세일즈나 마케팅을 통해서 얻은 유저가 아닌 진짜 우리의 어떤 그 기술과 가치에 공감하고 좋아하는 오르가닉 유저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뭐 파운딩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라소피를 제공하고 우리 회사의 코어 밸류를 제공하는 방식의 thought leadership 콘텐츠가 중요하지 뭐 우리가 트렐로 슬랙 합친 것보다 좋아요 이런 펩시콕 방식의 그런 마케팅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나 뭐 SEO 등을 통해서 채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어떤 온라인 채널에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똑같은 컨텐츠를 딜리버했을 때 분석해서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listen to feedback.
올게닉 유저들만큼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유저는 채널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런 유저들의 데이터가 초기에는 많이 없죠. 유저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서베이라든지 뭐 G2라든지 이런 리뷰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리뷰를 통해서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초기에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유저 트랙션이 올라와서 우리 플랫폼 안에서 유저들이 주는 피드백을 저희가 또 1순위로 제품의 로드맵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모든 피드백이 반드시 우리 로드맵에 얼라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많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들만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할수 있는 우리만의 스탠다드는 우리의 이니셜 타겟 마켓에서부터 주변 시장으로 확대될 때그 시장 전략과 프로덕트 로드맵이 얼라인 되느냐, 우리의 비전과 필라소피에 맞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또 퍼소나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실제 유저의 목소리를 리즈나 프로스펙트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도 중요하게 저희가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쉽 패스트. 굉장히 빠르게 배포를 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줬던 고객에게 만약에 다음 주에 그 기능을 배포해 준다면 그 고객은 저희에게 행복하게 락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나누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성장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이 장편은 영업 장편인데요. 슬랙 트레이너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위스로 넘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을 장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